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강력한 조사를 통하여 금지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연도체액이 5억일 경우에 네. 1억이 절세됩니다. 그때 집 안 팔았던 분들은 잘 안 팔았네요. 이번에 또 한 번 봐주는 게 됐으니까. 당장 이번에 또 안 됐다고 그래서 부산 가서 막 올려 사고. 그럼 부산 또 규제하겠죠. 규제 더 나올 거예요. 총선 결과 보고 결과 보자고 할 듯 해요. 차라리. 자, 오늘 부동산 대책 나왔는데요. 이게 뭐 웃고 즐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앞으로 영향을 어떻게 줄지 이 미래에셋 대우의 이광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화 많이 받으셨죠? 예, 전화도 많이 받고요.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좀 급하게 예. 정책이 나왔고요. 사실 보통 이런 정책 나오기에 저희한테 미리 좀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전혀 오늘은 없었고요. 저도 1시에 발표였는데 아주 임박해서 사실은 알았습니다. 네. 대책이 여러 가지 있긴 있었는데 대출을 더 조였다는 거. 네네. 양도세 중과를 잠깐 빼줄 테니 얼른 파실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고 네. 종부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를 좀 더 올리겠습니다. 네. 라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고 네. 그 정도가 눈에 띄던데 뭐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게 핵심이고요. 네, 그래서 역시 잘 살아있네. 네, 대출 규제 그리고 세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네. 팔 기회를 주겠다. 예. 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세율도 중과 아니라 예전에 했던 그냥 보통의 평범한 세율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도 해줄게 그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 10년 이상 집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야 내년 상반기까지는 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요 양도세액이 5억일 경우에 네. 1억이 절세됩니다. 20% 네. 금액이 클수록 이제 그 차액이 더 커지는 커지겠죠. 건데 어쨌든 20%에서 한 30% 정도 최근에 수요가 상승한 수요가 증가한 원인을 대출에 놓고 있고 다주택자나 아니면 투자 수요 아니면 대출로 이룩한 갭 투자로 일단 놓는 거고요. 그래서 대출을 규제하면 수요가 줄겠구나를 생각한 거죠. 어쨌든 보유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부담은 커질 텐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네. 집값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출 규제가 이번 정책에 사실 방점을 찍힌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 다 다 쓴 거네요. 수요를 일단 위축시키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유효하다고 네. 판단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좀 늘려야 매물이 나오니까 그렇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가볍게 해줄 테니 10년 이상 된 집은 좀 파세요. 그렇죠. 내년 6월이니까 이게 총선 다음이죠. 그렇습니다. 아, 이 타이밍은 참 다주택자들은 아마 총선 결과 보고 매물을 내놓을지 여부를 판단해도 6월 말까지는 팔 수 있을 테니 결과 보자고 할 듯해요. 차라리 3월 말 전에 팔으라고 하든가 아니면 4월 말 전에 팔으라고 했으면 좀 더 초조해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총선 결과 보고 판단하려고 할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정책의 분야이기 때문에요. 행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네. 네, 그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엔 80%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줬는데 네. 2년간 거주만 하면 10년 동안 나머지 8년을 다른 데서 살았어도 80%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10년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10년 동안 계속 그 집에 살아야만 80%로 다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제율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 이건 1가구 1주택이지만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 1가구 1주택자들은 차별해서 양도세를 좀 더 많이 매기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들이 투자나 투기 수요가 많고 그래서 그쪽이 어떤 매물을 시장이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그런 양도세나 이런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부터 가보면 네. 그동안 LTV 40% 적용됐습니다.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20% 적용하겠다. 9억 원에 대해서는 40% 해주고 예. 1억에 대해서 20%입니다.
원래는 4억 해준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밖에 안 줄었네요. 예, 이건 규제는 사실 그러니까 큰 규제는 아니에요. 그 재미난 건 뭐냐면 지금 서울의 중간 가격이 9억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주요 이제 타겟팅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다 9억이 넘기 때문에 네. 사실 크게 그런 지역 예외에서는 대출 규제 안 하겠다라는 이제 색깔을 보여준 거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초고가 아파트 시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15억 초과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 금지합니다. 집값이 15억 넘는 순간 은행은 오지 마세요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집을 살 때는 물론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시장을 움직이는 게 투자나 투기 수요인데 사실 지금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 비율이 52%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대출을 안 받고 고가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출 규제가 시장에 실제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과거의 패턴은 뭐였냐면 초기 네. 30대 때 열심히 돈 모아서 전세 자금에서 차곡차곡 모아서 그래 이제 전세 자금 만기 되니까 우리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집 사자. 전세 자금 플러스 대출 받아서 그래 우리 열심히 일한 거니까 집 사자 이렇게 됐는데 네. 갑자기 지금 2, 3개월도 안 되는데 시장에서 막 오른다고 그래요. 네. 매물 감소해요. 사람들이 막 부동산 복덕방에서 맨날 와요. 막 지금 난리 났다고 집값 올랐다고 그럼 빨리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이런 과잉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대출이라는 게. 종부세를 좀 높이는 안도 들어있죠. 그것도 꽤 묵직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얼마나 높였습니까 이번에? 물론 과표 기준별로 좀 다른데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과거에 최대 세율이 3.2%였는데 4%까지 네. 상승하고요. 평균적으로 한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 골고루 올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자들하고 부총리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역시 질문이 나왔는데 저는 무주택자인데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대출 받아서 집 한 채 사서 거기서 오래 거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좋은 집 사고 싶습니다. 아파트 사고 싶은데 대출을 이렇게 안 해주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는 미안한데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될 테니 궁극적으로 그게 서로 좋은 일 같습니다라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불만이 상당히 쌓여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에이 못 믿겠다 하고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하든 혹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사는 경우도 생기고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는요 지금 최근에 유동성이 확대돼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네. 전 세계 규제의 흐름입니다. 한국이 조금 부문이라든가 횟수 측면에서 많은 측면은 있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와중 속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좀 안정되고 내려오는 결과가 오면 이제 그분들도 위로가 좀 되고 할 텐데 결국 지금까지도 그랬고 계속 올라가면 지금 결과로만 보면 집에 돈이 좀 부모님한테서라도 있어서 집을 산 분은 위너, 정부 규제를 따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못한 분들은 루저가 된 상황이니까 이거 참 정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답답하겠어요. 위너 루즈는 10회전까지 가봐야죠. 네, 3회전까지 지금 뛰어서 뭐 10포인트 앞섰다고 뭐 위너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투 경기하고 전 똑같다. 우리가 끝나온 데까지 가봐야죠.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시장을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뭐 2년 안에 5억 올랐다. 위너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팔아서 뭐 현금을 확보하는 게 지금 쉽지 않고 물론 불로소득이 증가해서 지금 배 아프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좀 더 시장의 변화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번 정책에도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양천구가 제외됐어요. 그때 처음 발표될 때. 그래서 네. 전문가들이 막 나와서 목동 사셔야 된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호가가 3, 4억씩 막 올라요. 그런데 예. 이번에 바로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습니다. 방향성을 읽어야죠. 그 시점에 정책을 바라보고 그렇게 몇 억짜리 몇십억이 되는 주택을 산다는 게 과연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방향성은 정책은 계속 규제할 거예요. 이번에도 부총리나 정부에서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수로 받아들이면 돼요. 앞으로 더 하면 규제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좀 우려하고 생각하죠. 당장 이번에 또 안 됐다고 그래서 부산 가서 막 올려 사고. 그럼 부산 또 규제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큰 방향에서도 여러분이 좀 뭔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뭔가 계속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내놨잖아요 지금. 네. 과거에 4월 안에 집 파세요부터 시작해서 몇 번이 나왔는데 결과로는 오늘이 제일 비싸니 어떡하냐 이거.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대책을 내놓는데도 집값을 못 잡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좀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정책이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시차를 갖고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대출 규제 같은 거 특히 수요나 이런 규제는 바로 영향을 미치지만 집을 수요가 감소하고도 집값이 바로 빠지진 않아요. 시장에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거래만 감소하지. 그래서 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대출 규제는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게 가격에 미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네. 그리고 나머지 정책들 보유세라든가 이런 개발 규제 기타 각종 규제들은 시차가 걸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약간 약점, 맹점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불과 이 바로 이 정권, 저 정권에 걸쳐서 부동산 규제를 그렇게 많이 풀어줬는데도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 정책의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언론의 문제도 좀 짚고 싶은데요. 과잉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들이 심리를 또하게 움직이고 근데 진짜 선량한 30대까지 꼬셨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책과 그리고 심리적 영향 그리고 전문가들이나 언론 다 모여서 사회적 담론이 되게 필요합니다. 지금 되게 우리가 중대차한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30대 가장 소비를 많이 해야 되고 향후로 저축을 많이 한 세대가 지금 빚에 쪼들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놔두면. 거기에 대해서는 네. 아마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동의할 텐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네. 많은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은 수요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네. 또 상당히 또 상당수의 분들은 공급을 늘려줘야지 우리나라가 그동안 집값의 흐름을 보면 국지적으로도 공급이 넉넉한 지역은 안 오르지 않느냐. 수요를 죽이는 건 정책적으로나 어쨌든 뭔가 방향성이 나오지만 공급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건 답이 없는 얘기를 하자는 거다. 그러니까 인기 지역 혹은 살고 싶은 지역의 공급을 넉넉하게 하는 건 원래부터 미션 임파서블이다. 원초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공급이 계속 부족해서 집값을 오르고 있다 얘기하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받는 영향도 과거 대비해서 좀 커질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거기다 대고 이제 햇볕 정책도 같이 섰으니까 만약에 옷을 벗기 시작하면요 의외로 시장의 안정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많이 쏠림이라 오르던 가격은 계속 오르려는 관성이 있고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럴 거면 왜 올랐는지 모르겠고 떨어지기도 하고 주가도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시장에 되게 불확실성이 커졌다. 가격 변화든 정책 변화든 각종 규제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확실성은 저희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리스크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너 때문에 팔았는데 올라서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직 저기 라운드가 안 끝났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래를 전망하는 거 아니고요. 유연하게 대처해야죠.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여러분 지금 무리한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대처가 안 돼요. 대응이 안 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 대응해야죠.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해서 아파트 시장은 만약 그렇게 결정을 쉽게 하면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다.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만 안 나왔으면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전화 유광수 의원이랑 무슨 죄가 있길래 빨리 좀 잡으라고요. 빨리 집값 좀.